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사무기에서 시작이 되는 클레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사를 대표하는 마크5 전설적인 듀얼 및 트리플 렉티파이어와 새로운 빈티지 보이스드 제품인 필모어와 캘리포니아 트위드를 만든 장인에 의해 설계된 클레오는 블루스, 루츠, 인디락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페달입니다. 강력한 부스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악기의 사운드를 향상시키며 달콤하고 개방적인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클레오를 사용하면 미묘한 부스트 업 사운드부터 미드 게인 사운드, 풍부한 오버드라이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뭐 골드마인이라든지 네. 이 새로 출시된 메사북의 이펙터를 두 대를 다뤄봤어요. 우리가 큰 기대 없이 만났다가 굉장히 역시 메사는 메사다. 그 뭐죠 다이나 다이나플렉스. 다이나플렉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도 약간 통일성을 좀 줬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약간 검은색 이미지 예 이제 약간 특화를 보였던 디자인이 좀 화사한 느낌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런 디자인에서 어떤 사운드가 날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힘은 메사다라는 거를 여실히 증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클레오를 만나볼 텐데 저는 이제 이 강력한 사운드를 내줬던 골드마이나 다이나플렉스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 원래는 부스트 성향을 좀 더 가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도 연출을 해주고 있는 이 클레오 또 많은 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 앰프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레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우선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특별한 기타를 데리고 리뷰를 기어 타임즈라든지 뭐 다른 데서 이 기타를 사용을 하셨나요? 네, 오늘 기타 하면서 했는데 이게 뭐가 먼저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9월 11일자로 정말 공식 엔도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방송에서 조금씩 흘렸잖아요. 네. 이제 됐다고 기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계약서를 정말 썼기 때문에 정말 정식 아티스트가 그렇습니다. 저의 기타 쉐터의 엔도서로서 이제 정식으로 활약을 하게 되셨고 그 어쩌면은 이 첫 방송이 될 수도 있는 어쩌면 첫 방송이 될 수 멋진 있는 멋진 사운드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모두 12시에 두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르겠어요. 이 디자인 때문에 더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사운드가 좀 청량하다, 시원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색깔 진짜 잘 뽑혔어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메사무기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좀 참조를 했을 때 이 과하게 엣지를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놨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청량한 느낌을 그러네요. 전달을 해주고 있고 역시 힘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게인을 좀 줄여볼 거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힘이 확 사, 그 힘이 살아있는 클린 톤이 나죠. 네. 이게 끄게 되면요 한번 꺼주실 수 있나요? 네. 끄게 되면은 이 갭차가 많죠. 네. 여기서 이제 키게 되면
힘이 확 살아나는 엣지 있는 클린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조금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아요. 잭슨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블룸이라든지 네. 이 프리즘 부스터 같은 경우를 사용을 했을 때 받았던 그 청량하고 힘 있는 사운드, 맞습니다. 정제된 사운드가 느껴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클레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클린 부스트부터 아까 들었던 미드 게인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까지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네. 아 근데 진짜 앰프 소리 같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 충분히 모든 음역대가 잘 밸런스 있게 잘 살아 있으면서도 엄청난 볼륨을 자랑하는데 역시나 이 이펙터 역시 귀가 아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렇지가 않아서 계속 연주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맞습니다.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톤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게임 네. 거의 끝까지 올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메사에 대해서 뭐 딱히 별 생각이 없었었잖아요. 네. 사실 네. 이제까지. 근데 아 얘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기는 좀 어려운 페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써도 로우 게인 좋아하는 사람들 로우 게인 지금 방금 게인을 다 땡기니까 네네. 웬만한 게인 그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페달 하나 가지고 낼 수 있는 소리 영역이 굉장히 넓네요. 그러니까 뭐 프리단으로도 쓸 수 있겠고 말 그대로 진짜 부스터용으로도 쓸 수 있겠고 볼륨 부스터로도 쓸 수 있겠고 지금처럼 뭐 리드 사운드도 지금 충분히 나오니까 맞습니다. 뭐 얘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보라색이었던 다이나플렉스랑 네? 이 클레오가 아마 이 지금 메사 라인 중에 가장 좀 뜨거운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이 메사북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약간 사람들이 관심에서 살짝 멀어진다 싶을 때쯤 하나씩 제품을 내놓게 되면 아 그래 맞아 역시 메사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세 가지의 드라이브 계열 페달들이 나왔을 때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운드로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스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를 다시 게인을 좀 줄이고요. 일단은 시계즈 먼저 단독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시계즈 일단은 게인은 그렇게 많이 걸지는 않았습니다. 더 두툼해지네요. 네.
이게 개인도 충분히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지금 제가 쳤을 때 느낌이 이 시계즈랑 뭐 저는 사실 단독으로 썼을 때도 충분히 좋았는데 이 메사에 약간 좀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음이 정확하게 들리는데 서스테인감도 게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서스테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앰프 게인에서 좀 맞습니다. 많이 보여지는 맞습니다.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서스테인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주자가 쳤을 때 아 내가 되게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은총 씨 먼저 메사북의 클레오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편 드리겠습니다. 메사북의 원픽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뭐 원래 사실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다이나플렉스가 네. 가장 저한테는 좋은 인상을 남았는데 지금 색상도 이쁘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흰색과 하늘색 조합도 너무 이쁘지만 와 소리는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감히 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때까지 뭐 킹톤이라든가 뭐 시게즈라든가 이런 저희가 되게 좋다 할 만한 로우 게인 페달들 뭐 그냥 어쨌든 오버드라이브 페달들 네. 사이에 낄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페달이 될 거라고 믿으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게 컴백한 1세대 아이돌 굉장히 뭐랄까요 저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요. 원래 처음부터 한 번도 이제 꿀린 적이 없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개인 드라이브 사운드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이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10.9.5점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점수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뭐랄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 트리오다. 네. 이 세 가지의 신제품 모두 다 저랑 은총 씨한테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평소에 이런 힘 있는 앰프 게인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봐야 될 제품이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 싶고 조금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꼭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메사부기의 멋진 이펙터들 오늘까지 해서 다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